오늘은 치킨 먹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킨 아니, 치느님이라 적고 월급 도둑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치킨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손으로 먹는 유형이에요. 치킨을 손으로 잡고 뜯어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맨손 또는 장갑을 착용해요. 그리고 고무장갑은 에바네요. 마미손은 고무장갑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도구 사용 유형이에요. 손으로 뜯어먹는 사람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며 손은 씻었는지 궁금해요. 젓가락, 포크, 집게 등을 사용해서 먹어요. 고무장갑에 젓가락도 잘 어울림. 세 번째는 양념치킨 유형이에요. 치킨의 맛은 양념에 시작되고 양념으로 끝난다고 믿고 있는 유형이에요. 매콤달콤한 양념소스야말로 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다음은 양념치킨이와 상반되는 후라이드 치킨 유형이에요. 양념? 아니다, 치킨의 맛은 후라이드 그 본연의 바삭함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후라이드 치킨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외 간장, 파닭, 먹물, 옛날 동닭, 치즈 등등 각자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요. 그래도 양념이 최고. 다섯 번째 유형은 닭다리 고집 유형이에요. 그놈의 닭다리가 뭔지 두 개밖에 없어서 닭다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 엄청나요. 물론 닭다리뿐 아니라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닭다리가 네 개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퍽퍽 살러 유형이에요. 닭다리와 닭날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을 때 옆에서 여유롭게 퍽퍽 살을 먹어요. 전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순살로 시키면 모든 게 해결. 일곱 번째는 치킨 껍데기만 먹는 유형이에요. 치킨을 튀김 껍데기와 살을 분리를 해서 튀김 부분만 먹어요. 이와 반대로 튀김은 안 먹고 살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치킨을 먹으면 정말 천생연분이겠네요. 둘 다 남자인데 천생연분. 이 뭔 소리야! 여덟 번째는 음료 대신 치킨무 유형이에요. 치킨 하면 콜라, 콜라 하면 치킨. 환상의 조합이에요. 하지만 치킨 하면 치킨무도 빼놓을 수 없죠. 콜라 대신 치킨, 무국물을 먹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사이다는 안 찾는 걸까요? 더 많은 치킨 유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만 만들어 보았어요. 치킨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치킨을 시키러 갑니다. 치킨은 언제나 옳다.